네, 반갑습니다. 이성만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마 국회의원으로서는 이제 마지막 기자회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이 대통령실 앞에 육군 서울사무소가 있는데 그 울타리에 괴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괴시설물의 용도가 참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설물이었고 이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제보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최재용 목사님이 저한테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9일 국회 자료 요구를 통해서 이 대통령실에게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대체 이 시설물이 무슨 시설물이냐. 그래서 그 자료 요구 사항을 보면 해당 구조물의 목적 설치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언제 그를 설치했으며 해당 구조물 설치 공사 계약 관련 사항을 좀 공개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사진이 좀 작습니다만 이제 여기가 대통령실이고 이게 그 육군 서울사무소, 고바 물타리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가까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시설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 부분은 하늘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위성 사진으로 이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설물의 내용을 추측건대는 아마 이 하얀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그 하수관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은 원래 가로로 묻어서 하수가 통로 이렇게 흐르게 해야 되는데 하수 상단 부분, 볼록 튀어나온 상단 부분을 잘라버리고 세로로 묻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이제 이런 관목 상태의 작은 나무로 이렇게 가린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정면으로 찍은 사진이고 가려진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에 대한 억측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의심이 많았죠.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3월 29일 날 자료 요구를 했는데 현재까지 대통령실은 어떠한 답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나 국방부가 시행한 공사가 아닐까 해서 22년부터 23년까지 국방부 신청서와 관련된 공사 현황을 받아봤지만 해당 공사 내역은 없었습니다. 이에 해당 구조물과 관련하여 대통령실에 요구한 자료 그대로 국방부에 확인하자 국방부는 지난 5월 1일 2022년 8월부로 대통령실에 국유재산을 인계하였으며 국방부에서 해당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실이 해당 공사를 하지 않았나 강력하게 의심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디올백, 또 총공, 국정농단 등 김건희 여사를 비롯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한 우리 최재용 목사님이 최재용 목사님이 함께해서 대통령실 앞 의문의 구조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그 실체를 규명할 것을 촉구하자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최재용 목사님의 기자회견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투명한 국정운영, 투명한 정치,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고자 김건희 여사를 언더커버 형식으로 취재하여 공개했고 이어서 천공의 국정농단을 언더커버 형식으로 취재하여 심층 보도한 최재용 목사입니다. 얼마 전 서울의 소리는 대통령 청사 바로 앞에 위치한 육군 서울사무소 울타리 경계선에 박힌 미 증유의 구조물 다섯 개의 미스테리한 정체에 대한 의혹을 지난 3월 31일 그리고
4월 6일 두 차례에 걸쳐서 특집 방송을 통해 소상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육군 서울사무소 울타리 둔덕에 사이비 무속인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의뢰를 하여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문의 구조물에 대한 의혹을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아울러 실체 규명을 촉구하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국가의 국정운영은 공공성, 개방성, 전문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단 한치의 미신과 무속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가정을 꾸린 이후 지금까지 무정, 건진법사, 총공 등의 인물들과 공공연하게 교류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과거 서초동 사저, 그리고 한남동 관저자리, 그리고 용산 국방부 청사, 그리고 육군 서울 사무소를 빈번하게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그동안의 언론 보도와 다양한 심층 탐사 보도, 다양한 증인들, 여러 제보들에 의해서 밝혀졌고, 그로 인해 국정농단 논란까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탐사 매체들이 사이비 무속인들의 국정개입 의혹 제기에 매번 대통령실은 침묵 혹은 반격으로 은폐해 오다가 지난 서울의 소리가 제보를 받고 보도한 특집 방송을 내보낸 이후에도 여전히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집권 도중에 자행한 은밀한 미신 행각을 공공의 영역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취재해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실이 미신과 주술로 국정을 운영하고 지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지점은 바로 지난해인 2023년 3월경이며 사건의 발단이 된 장소는 다름 아닌 용산 대통령실 청사 바로 앞에 위치한 육군 서울사무소 울타리 경계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육군 서울사무소 정원 주변에 거대하고 길다란 붉은색 담장 울타리가 완전히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 큰 나무들이 심겨졌으며 특히 새롭게 조성된 정원의 둔덕 경사면에 한강 방향으로 용도를 전혀 알 수 없는 콘크리트 흉관 다섯 개가 땅속에 수직으로 묻혔다고 하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드러난 공사 결과를 표면적으로 살펴보면 벽돌 담장을 헐어버리는 작업, 건축 폐기물을 내다버리는 작업, 담장이 있던 자리에 큰 나무들을 심는 작업, 덤프트럭들이 흙을 실어 나르는 작업, 포크레인들이 땅을 파서 둔덕 경사면을 조성하는 작업, 한쪽에서는 콘크리트 흉관 상다 부분을 절단하는 작업, 다른 한쪽에서는 절단기를 동원해서 흉관을 수직으로 절단하고 매설하는 작업, 또 다른 한쪽에서는 포크레인으로 그 흉관을 매설하고 포장하는 작업, 이런 미중의 공사가 진행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직으로 매설한 흉관 안에는 아직 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 그 어떤 주술적인 내용물을 안에 넣고 뚜껑을 덮은 후 둔덕 경사면에 잔디를 심어 위장을 하였고 다시 그 위에 여러 가지로 위장 작업을 했기 때문에
대충 견적을 뽑아봐도 모든 비용을 계산하면 상당히 수억 원 이상이 거액이 지출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당 사이비 무속인의 자문 비용과 의식을 치르는 비용까지 합하면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비용은 대체 어디에서 지출이 되었으며 그 비용이 사비인지 공금인지도 밝혀져야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현황이나 프로젝트 사업들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질의하거나 자료 요청을 하면 성실히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 청사가 자리 잡은 영내는 공공의 영역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정체불명의 외부 반입 물건들이 공공연하게 영내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들과 국회, 언론들이 대다수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고 자료 요청에도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실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없던 구조물이 생겼는데 국방부에도 공사 기록이 없고 해당 부지가 국방부에서 대통령실이나 다른 정부 기초 기관으로 이관된 이후에 시행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해당 공사 자료 공개를 안 한다면 불법 아닙니까? 구조물도 기이한데 공사 기록 자체가 없다면 분명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사이비 무속 논란 이전에 불법적인 공사를 자행했다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저희 서울의 소리 측과 저는 이 취재를 통하여 해당 구조물들을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조경 전문가들, 건축 설계자들, 토목 전문가들, 건축 공학자들, 그리고 전문 해당 무속인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해당 구조물은 지하 환기구 시설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하수도 시설물도 아니고 또한 그렇다고 조경시설은 더욱더 아니었습니다. 또한 지하 벙커 기구의 시설물도 아니었고 경호나 경비 시설물도 아니었고 전시 군사 작전 용도 설치물도 더더욱 아닌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명해 주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그동안 대통령 부부가 사이비 무속에 심취한 분들이라는 것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무속 관련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대선 기간에도 가족 일부 구성원의 폰번호, 차량번호, 회사번호 등이 O자로 끝나는가 하면 기자에게 강사비를 줄 때도 105만 원을 줬습니다. 또한 이를 더 뒷받침하는 사실은 영부인으로 활동하며 강릉 정통시장을 방문해서 독거노인들에게 떡을 살 때도 떡을 50회, 과일을 살 때도 수박 5통, 복숭아 5박스를 구매했고 물오징어를 살 때도 심지어 5마리만을 구입하는 것을 언론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김 여사가 오방신에 매우 심취한 것으로 국민들과 언론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사이비 미신 의혹에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대선 기간 윤 후보는 국힘 당내 TV 경선 토론회에 손바닥 임금 왕자를 무려 세 차례에 걸쳐 쓰고 나왔는가 하면 또 다른 TV 토론회에 나오던 어느 날은 우측 눈썹 위에 기다란 흰털을 붙이고 출연하는 등 끝없는 미신 논란을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선 전부터 취임 이후 지금까지 천공의 국정 개입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그에 대해 제동을 거는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고 있지 않음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통적인 문화와 건전한 역수를 배척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관악산의 화기를 막아준다는 해태산, 다른 명칭으로 해치산은 현재 대통령실로 사용하는 국방부 청사가 2003년 10월에 신축될 때 이미 해태산이 설치가 되어 지금까지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대통령 부부는 미중 위의 콘크리트 흉관 5개를 수직으로 매설하여 주술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소상히 밝히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대체 흉관 안에 무엇을 넣었는지 밝히십시오. 살아있는 소가죽을 벗겨서 넣었는지, 또 다른 그 어떤 짐승에 재물을 넣었는지, 아니면 건전하게 소금이나 그 외 전통적인 방법의 물질을 넣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성만 의원님께서 요청한 해당 구조물에 대한 설치 목적과 이유, 그리고 설치 일시, 그리고 해당 설치 공사와 관련된 공사 계약 일체를 국민 앞에 신속히 이성만 의원님을 통해서 공개하시고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